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커트주마 선수와 충돌한 뒤 넘어진 것에 대해서 현지 매체들과 축구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아스포는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했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포는 강한 상대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3대1로 정말 완벽하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잡아내면서 프리미어리그 5위 자리에 안착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두 골과 한 골 자책골 유도라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두 차례나 1대1에서 무너지면서 실점을 허용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커트 주마 선수는 분을 참지 못했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때는 경기 시간 51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진영에서 코너킥을 처리하러 걸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커트 주마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공을 차버리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손흥민 선수는 물론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프로답지 못한 상대 수비에 불필요한 물리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의 절친인 세리오 레길론 선수가 커트 주마 선수에게 달려들면서 손흥민 선수 대신 화를 내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도 나왔는데요. 물론 커트 주마 선수가 손흥민 선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책골을 기록하고 이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1대1에서 관강을 당하면서 추가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수비수로서 당연히 손흥민 선수에게 화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력에서 발린 건 실력으로 갚아야지. 이러한 행동은 정말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은 분명히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가 피해자 입장이고 커트 주마 선수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플래닛 풋볼에 의하면 현재 손흥민 선수가 이번 행동으로 현지 축구 팬들에게 상당한 욕을 먹고 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 아스포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4위권 진입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들은 가장 설득력 없는 방법으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만들려고 할 때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커트 주마가 불과 9분 후에 자책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황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그렇게 좋게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이드 벤나마가 2대1로 경기를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그의 두 골로 차이를 만들어냈다. 후반전에 스퍼스가 코너킥을 따낸 후 이 한국인 윙어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걸어왔고, 그에게 공을 보낸 커트 주마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골과 두 골 모두 해리 케인이 맡았던 역할이 칭찬받는 동안 한국의 포워드는 그의 카피북을 당황스러운 다이빙으로 더럽혔다. 스퍼스가 코너킥을 하기 위해 손흥민이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커트 주마는 세게 그를 향해 공을 차서 전 바이에르 레버쿠젠 선수를 어떻게든 그라운드 밖으로 내쫓았다. 공은 손흥민의 발 뒤꿈치에 맞았고 토트넘 아스포의 스타는 총에 맞은 듯이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이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크게 분노했다. 비록 원정팀과 팬들은 그 포워드의 행동에 전혀 놀라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기는 면을 볼 수 있었고, 손흥민이 토트넘 아스포의 3대1 승리에 두 골을 넣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4위 야망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에 더욱 화가 났을 것이다. 손흥민은 그의 활약으로 그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지만 그의 연극성은 토트넘 아스포 스타디움 밖에서 많은 팬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커트 주마 선수의 볼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마치 손흥민 선수가 혼자 오버하면서 총에 맞은 것처럼 쓰러졌다면서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현지 팬들 또한 이런 상황에 굉장히 동조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저 일로 인해 퇴장을 당해야 한다. 하루 종일 다이빙한다. 축구공에 닿았을 뿐인데 그는 총에 맞은 것처럼 쓰러졌다. 손흥민은 그 한심한 다이빙 때문에 퇴장당해야 한다. 개똥 같은 쇼야. 손흥민의 다이빙은 정말 창피한 일이야. 손흥민은 점점 내가 견딜 수 없는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처럼 다이빙을 많이 하는 선수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는 손흥민을 좋아하지만 그건 너무 심했다. 우리 선수들은 다이빙을 하지만 리미트는 넘지 않는다. 등등 손흥민 선수에 대해 다이빙이 심한 선수라는 식의 그런 비난이 일부 팬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지난번 스콧 맥토미니 선수와의 충돌 때도 피해자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피해자면 닥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